선생님, 오늘 너무 예쁘신 거 아닙니까? 고마워. 항상 예쁘다고 얘기할지 내가. 네, 항상 예쁘신데 오늘은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. 사랑해. 네. 사랑한다. 사랑한다. 네, 오늘 제가 어떤 분을 사 준비했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. 그래서 이분의 말년운과 연세 많은 분 요즘 네. 뭐가 있어 또 있을 때는 아 뉴스를 안 봐가지고 일단은 말년운? 네 말년운과 이분에게 이분은 특별한 자식복이 있는지 자식복? 몇 살인데? 92세 정도 되는데 하다하다 별짓을 대하네. 성은 뭐야? 남자분이시고요. 윤 씨입니다. 장수하셨네. 뭐 아 하긴 뭐 요즘은 할머니가 역전을 드네. 93세의 어르신을 이유 없이 물어보진 않겠죠? 이렇게 윤 씨는 가중에 우리 윤 씨는 노인마마 아니시리 할머니가 볼 때에는 나이는 다 이렇게 90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몸도 고장나고 육신은 늙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정신이나 이런 거는 쩌렁쩌렁해. 오늘은 내가 볼 적에는 비록 90이 넘었어도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다. 많이 배우고 내가 머리에 둔 거를 많이 써먹었다. 뭐 할머니가 볼 적에는 집안 나쁘다 소리 아니 나오는 형국이고 이 사람 말년 지금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. 나쁘지 않았고, 다 할머니가 볼 적에는 이분의 이제 사주를 놓고 볼 때 자손이 그렇게 많게 보이진 않아. 이 정도 나이면 막 6남매, 7남매, 8남매 그러는데, 자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. 아까 뭐 자손의 자손의 온기를 봤는데, 내가 볼 때는 많으면 둘, 셋이에요. 많으면 둘, 셋이고, 대를 이을 자손은 하나밖에 없어요. 셋이라 해더라도 딸이 둘일 것 같고. 넷이라 해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둘, 셋 정도일 것 같아. 다 자손들도 나름대로는 욕심 많아요. 욕심 많아요? 예, 이분. 욕심 많아서 뭐 자손에 대한 욕심도 많고 자손들도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갖고 좀 키워내는 형국이야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데도 있고 엄격한 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뭐 갈키든지 키워내든지 이러는 사주거든요. 이 사람 주위에는 책이 떨어지지 않아요. 책이요? 네. 제가 보이는 게 돈보다는 책이 많이 보여요. 이분한테는 책이 많이 보이는 형국. 그러니까 사업가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. 뭔가 물려주고 물려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의 뭐 말년의 운 나쁘진 않지만 2-3년 전부터 가다 이제 말년의 자손들을 놓고 좋았다 나빴다. 좋았다 나빴다. 지금은 내가 우리 자손으로 인해서 작년, 재작년, 그작년에도 무슨 경사수가 들어오고 축하받고 인사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자손의 덕 없다 소리 못하죠. 그러나 또 한편으론 항상 노인네가 불안불안하대. 이 노인네가 뭔가 불안불안해서 항상 길을 열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자손의 운기나 뭐 자손의 뭐 운이나 이분의 운이나 나쁘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이분은 아직도 93세인데 뭐 책이 됐든 뭐가 됐든 매일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이러거든요. 이러는데 자손의 뭐 자손복이 자식복이라고 해야 되나? 이름나라 조명나라 명나라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자손을 하나 돌아예요. 하나 돌아. 네. 그래서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인사도 받고 축하도 받는 일도 있지만 반면에 또 노심초사할 일도 많다. 노심초사할 일도 많다.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자손운이나 말년운은 좋으나 자손으로 인해서 또 말 못할 가슴앓이도 좀 해야 되는 형구. 그렇게 보여. 이분이 93세이시지만 책이 자꾸 보이시는 이유는 이분이 교수님이셨거든요. 현재는 명예교수.
야, 근데 이 연세에도 네. 대단하시네. 그쵸. 지금도 뭔가를 막 보고, 이분이 이제 활동 같은 걸 크게 안 하니까,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 할머니도 뭔가 확 보여주거나, 뭐 막 들려주고, 뭐 내년에 어떨 거다, 이렇게는 안 나와, 솔직히. 네. 근데 이 정도의 말년이면, 좋죠. 성공하는. 그렇죠. 그런데 위에로 또 우리가 뭐, 호사다마라 좋은 일도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남들이 볼 때는 막 존경받고 뭐 인사받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. 그런데 이 본인이 볼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지금 좀 노심초사하고 자소론을 인해서도 좋은 반면 좋은 만큼의 뭔가 또 막 걱정거리도 있고요.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. 그래서 연세는 많지만 자손이 어려서는 어린 대로 자손이 그럼 나이가 꽤 있을 거 아니야? 네. 나이를 먹으면 먹은 대로 이분은 자손의 끈을 못 놓는 사람이에요. 네. 구성애가 강하신가요?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내 자손이 이분의 사주에 자손 중 하나가 그래도 이름을 나라의 이름을 올려라 뭐 벼슬을 해라 그러는 사주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손으로 인해서 뭐 잘 되라고 많이 공도 드렸을 거고요. 이 집은, 이 집은 공들 많이 드리는 집이에요. 윗대도, 이분 때도, 밑에 대도. 그래서 공줄이 강한 집안이거든. 그래서 공도 많이 드렸고. 그런데 요즘은 뭔가 조금 좋은 거보단 좀 걱정거리도 많다. 그래서 약간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좀 고민거리, 자손으로 인해서 좀 근심, 불안함, 걱정, 이런 것도 많이 갖고 가는 형고. 오늘 이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거든요. 유명한 분? 네,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, 누군지. 그래? 뭐야? 반 몰래 카메라입니다. 아니, 그런데 어딨어? 누군지는 얘기해줘야지. 아니에요. 유명한 분, 아니, 이분이, 자식이,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물어봤겠지. 이분의 사주를 놓고 지금 네가 물어볼 건 아니야. 내가 볼 땐. 맞아. 그래서 안 알려줘. 누군지를 얘기해 줘야지.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 내 영상 봐야 되는 거야? 야, 이거 언제 올릴 거야? 아유, 누구지? 연세가 많으신데도 네. 아니, 그걸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책도 막 보이신다고 하시고. 책이, 그러니까 이분의 말년을 보고 뭘 보려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연세면요. 신령님이 뭐 이분이 막 크게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까 뭔가 이분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. 저희가, 저한테는. 이게 완전 노년이고 이제 그렇잖아? 그래서 사실 연세적으로 보면 뭐 주무시다가 돌아가셔도 우리가 억울해 이럴 연세가 아니다 보니 많은 걸 누렸고 많은 걸 가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 농사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머니가 뭔가 나한테 탁탁탁 보여주는 건 없어요. 이분에 대해서는. 그런데 책 같은 게 아직도 이분이 뭔가를 보고 매일 아침에 확인하고 밤에 확인하고 뭐 책을 읽고 그러는지 그냥 쫙 책이 보여. 점사 주신 내용은 완전 퍼펙트예요. 왜냐하면 이분 연세에 비해서 자식도 두 명밖에 없으시거든요. 아, 그래? 둘, 셋 정도. 네. 맞아.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. 뭔데? 나보고 영상 보라고? 네, 꼭 봐주세요. 좋아요 꼭 누르라고? 네,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아, 진짜? 네. 카메라 끄고 얘기해주겠지 뭐. 감사합니다. 아, 뭐야. 빨리 말해봐.